네, 안녕하십니까. COPM의 김진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어려운 국내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CEO분들을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회사 소개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강원도 평창의 청성애원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철규입니다. 네, 오늘 전시회에 나오셨는데요. 네. 회사에서 이제 주력해서 이제 판매하고 계신 예. 상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 뭐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청성, 네. 네. 저희 청성애원 주식회사는 네. 이제 6차 산업을 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이제 그 동물 농장을 비롯해서 네. 이제 사슴, 아, 네. 예, 사슴, 흑염소, 토종닭을 이제 그 키우는 목장으로 시작을 해서 아, 예. 예, 지금 이제 그 제품을 가공, 네. 유통, 판매하는 아. 예, 그런 업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펜션 또 식당, 네. 예, 카페, 네. 예, 여러 가지를 이제 함께 하는 6만 5천 평의 아, 예, 예. 아름다운 그 평창 해피 700 평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네, 뭐 거의 모든 업종을 다 총망라해서 이제 토탈 산업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아, 육성하고 계시는군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사슴은 이제 그 다른 강화도나 이런 참 사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예, 5만여 평의 그 자연 목장에서 네. 방목을 하면서 이제 키우는 아. 그러한 그 사슴들이라서 네. 굉장히 그 건강한 네. 예, 그러한 그 이제 사슴이 되겠습니다. 이제 아, 이거 참 대단하네요. 예, 예쁜 그 저희 네. 그 사슴 이제 참 그 모델인데요. 아, 예. 예, 그 이러한 그 건강한 사슴이 다른 곳의 사슴과 이제 다르다고 하는 것은 서울대학교하고 이제 천연 네. 그 서울대학교하고 산학협동 그 체결을 해가지고 네. 저희 사슴을 이제 연구한 그런 결과가 논문으로 나와 있고요. 네. 그런 그 좋은 사슴으로 이제 그 만든 그 제품이 예, 녹양 이제 보탕이 되겠습니다. 아, 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이제 힘들어 하시는데 그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아주 그 좋은 그 제품이 네. 저희 그 청성 녹양 보탕이 되겠습니다. 아, 네. 일반인들은 이제 녹용을 육안으로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참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네네. 이제 대표님께서 직접 이제 사슴을 키우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뭐 예. 분명한 이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뭐 저희 목장에 한번 와서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주 평화로운 그 분위기 속에서 사슴들이 아주 그 건강하게 네. 에, 자라는 그런 그 사슴들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영하 25도, 아, 네. 또 이제 여름에는 뭐 30도를 넘나드는 그런 그 기온차가 굉장히 심한 그런 네. 곳에서 이 저희 사슴들은 우리가 없습니다. 아, 예, 예. 그 건강한 사슴들이군요. 눈이 오면 눈을 다 맞고, 예. 또 이제 비가 오면 비를 다 맞고, 아, 네. 그렇게 그 환경을 극복하고 자라는 사슴들이기 때문에, 아, 예. 굉장히 건강한 그 사슴이죠. 아, 그래. 네, 그런 그 아. 건강한 사슴으로 만든 제품도, 네. 그만큼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제품은 이제 그, 중앙대학교, 네. 약학대학 그 연구소하고 이제 그 산학협동 체결을 해서 네. 녹양 보탕의 그런 그 제품에 대한 그 연구를 그쪽에서 네. 해서 네. 약학 회지에 그 청성애원 녹양 보탕을 치시면은 네. 전국의 약사님들이 보시는 그런 약학 회지에 저희 그 청성애원 녹양 보탕에 대한 논문이 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아주 굉장히, 다른 제품에 참 좋은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월등히 네. 차이가 나는 예, 저희 제품인 것을 네. 약학회지의 논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 네. 뭐 최고 품질의 이제 녹용 제품을 생산하고 계신데요. 예. 이 내 손으로 이제 이 최고 품질의 녹용 상품을 만들어야겠다고 예.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전에 예. 네. 이제 저희 그 참
어르신이 네. 그 굉장히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아, 네. 그 참 저희 회장님께서 이제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네. 이제 그 한의사를 한의원을 하시는 그 네. 지인분을 통해서 네. 그 사슴을 네. 가려서 드리면은 몸이 네. 좋아질 거라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예,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강화도 사슴을 구입을 해서 네. 이 사슴 농축액을 만들어가지고 드렸을 때에 네. 몸이 굉장히 네. 빨리 좋아지는 그런 아, 그 네. 것을 직접 목격을 하고 예. 이렇게 몸에 좋은 것을 그러면 건강에 안 좋은 사람들한테도 만들어서 이것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다. 아, 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효도하는 마음에서 이제 시작을 하셨고, 예. 네,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제품을 만들고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아, 네. 예. 뭐 더 이상 뭐 의심을 안 해도 이제 국민들이 안심해도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녹양 보탕, 여기에는 이제 그 녹용, 사슴, 흑염소, 그것이 이제 주 원료고요. 네. 여기에 이제 그 한약재가 20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 제품에 이렇게 20가지 이상 한약재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농축으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 제품하고 다른 제품하고 드셔보시면은 네. 아주 구분이 확실하게 됩니다. 아, 그렇죠. 예, 사슴도 예, 예. 뭐 직접 이렇게 이제 키우시면서 이제 만드시기 때문에 뭐 가장 훌륭한 아, 그런 품질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이런 그 녹양 보탕과 또 이제 그 녹용 오가피 도라지 생강이 같이 들어가 있는 이제 배즙. 아, 네. 예, 요게 지금 품절이 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 예, 작년에 아. 그 아주 배가 네. 굉장히 태풍이 많이 와가지고 아. 이제 그 생산이 많이 예, 부진했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저희 제품에 이제 만들어놨던 것이 다 판매가 되고 네. 배를 구입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 저희는 이제 국산 배만 아, 사용을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이제 올해 다시 이제 배가 나오게 되면은 네. 또 이제 그 제품을 생산을 해야 됩니다. 아, 뭐 기다린 만큼 이제 더 좋은 품질의 예, 예. 상품을 예.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것은 이제 그 개똥쑥차 예, 네. 티백입니다. 아, 네. 그 개똥쑥차는 이제 그 2000 그 중국의 그 투유유 교수가 네. 이 개똥쑥에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을 해서 네.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아, 네. 그것이 이제 그 일반 항암 제품보다 1200배의 그런 그 아. 탁월한 항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쑥이 이 개똥쑥이 되겠습니다. 아, 쑥 종류도 이제 다양하군요. 예, 쑥 종류가 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식탁에서 만나는 쑥은 이제 이 쑥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약효가 있는 쑥이군요. 예, 이 쑥은 이제 개똥쑥은 네. 쑥 중에서 네. 키가 제일 크고 아, 네. 그리고 향이 네. 향기가 제일 진한 쑥이 아, 이 개똥쑥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고혈압, 동맥경화, 성인병에 아주 탁월한 그것이 이제 이 참 천년 항암제. 네. 예, 그런 모든 암에 이제 그 참 굉장히 그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것이 이제 그 이 개똥쑥이 됩니다. 이것은 미국의 워싱턴 대학교 연구팀이 이것을 개똥쑥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서 네. 예,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일반 국민들은 이제 이런 건강 정보를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예. 이 정보가 이제 많은 국민들한테 예. 아, 전달되겠고요. 또 이제 오랜 세월 또 이 사업에 종사하셔서 건강에 대한 또 지식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짧은 이 전시회 인터뷰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 본사를 빨리 찾아뵙고 예. 뭐 자세한 얘기도 많이 들어봐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요것은 이제 그 저희 그 평창의 네. 네. 그 곤드레 아, 예. 곤드레로 만든 네. 일회용 그 된장국입니다. 즉석국입니다. 아, 즉석국. 아, 그, 예. 아, 네. 예. 그래서 요 이제 요것을
그냥 뜨거운 물에 네. 그냥 넣기만 하면은 예, 1분 뒤에 드실 수가 있는 예, 즉석국이 되겠습니다. 뭐 젊은 세대들도 특별한 이제 요리 기술 없이 그렇습니다. 드실 수 있겠군요. 예예. 예. 그래서 요 아주 여행 다니신다든가 네. 등산을 가신다거나 네. 이제 그랬을 때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런 그 즉석국이 되겠습니다. 아. 예. 뭐 24시간 이 사업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이제 여기 다양한데. 예. 네. 요것은 이제 저희 그 뭐야 저희 회사에서 네. 이제 여기 만든 거고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이제 아, 예. 곤드레, 우거지, 시래기, 황태, 아, 네. 예, 황태 청국장 네.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섯 가지 종류의 네. 그런 그 즉석국이 아, 예, 이렇게 개발 재밌는데요. 월화수목금 이렇게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매일 이제 다르게 다른 다르게. 맛을 보시라고. 예예예. 아, 예, 예, 아. 예. 그래서 이제 평창이 이제 그 사람 살기에 제일 좋은 곳이라고 해서 네. 이제 해피 700. 아, 예. 예, 700 고지가 아. 생체 리듬에 제일 좋은 환경이랍니다. 아, 네. 그래서 평창의 브랜드가 이제 해피 700입니다. 아, 네, 네. 예, 그래서 해피 700 평창의 예, 월화수목 즉석국입니다. 아, 네. 예. 재밌네요. 예,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저희 그 동물 농장이 이제 네. 참 있어서 네. 가족들이 아, 예, 예. 언제든지 와서 같이 이렇게 이제 즐길 수 있는 네. 아주 그 실내가 아니라 이제 실외로 아, 예. 실외로 이렇게 돼 네. 있고 또 이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이제 물놀이장도 있고 아,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한창 이제 야생화가 이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 네, 네. 개나리, 진달래부터 해서 네. 이제 5월 달 되면 이제 철쭉이 또 피고요. 네. 아주 가을까지 야생화가 아주 만발한 아, 그런 네. 좋은 자연 환경 속에서 이제 가족들이 함께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동물 농장을 아, 와서 네. 또 보시고 또 이제 안에는 식당이라든가 네. 펜션 아, 또 카페 네. 이런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가족들이 함께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그런 그 참 집에서 계시기 어려울 때 가족 단위로 오셔서 여행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아, 네. 제가 예. 이제 강원도 평창을 이제 일주일 한 번씩 아. 정기적으로 이제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다큐를 좀 찍고 있는데. 예, 예. 이 대표님의 이 동물 농장도 상당히 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아, 가서 예. 이제 현장 장면을 담고 예. 싶네요. 네. 예, 한번 꼭 오십시오. 아, 아 예. 네. 오늘 그 바쁘신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많은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